오늘의 예배 순서. I wanna praise you for my voice. I wanna thank you and praise and shout and sing. From my head to my feet, I move to the beat. My body and my voice praising you, my God and King.
친구들 두 손 모아 기도 드릴게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맘 다해 기도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다음 일주일 동안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잘 먹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를 많이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젠트 시간이 돌아왔네 디즈쇼 바이블 젠트 오늘 외울 말씀 1, 2, 3, 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Be strong and brave. Do not be afraid. Do not lose hope. I am the Lord your God. I will be with you everywhere you go. Joshua 1:9. 오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동부사랑 유아 유치부 친구들 모두모두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행복하고 기쁜 주일 아침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시간을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만큼
우리 친구들을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가야 하죠? 맞아요. 짜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 함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슝!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꼭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길 원하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여기는 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제일로 소중해요? 나는요, 붕붕 자동차가 제일 소중하고 최고예요. 나는요, 예쁜 인형이 제일로 좋아요. 예쁜 인형을 밤마다 꼭 안고 자면 잠이 솔솔 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인형이 제일 소중하고 최고예요. 나는요, 맛있는 과자가 제일 좋아요. 과자를 먹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과자가 최고예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모두 우리 친구들에게 소중하고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소중하고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 생각해요.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항상 내 옆에 두고 싶어요. 꼭 안아주고 싶고 꼭 간직하고 싶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물건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하고 최고로 여기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있고 싶으시대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하고 제일로 최고래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멋지고 이쁘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여호수아 아저씨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여호수아 아저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여호수아 아저씨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커다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아저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최고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 아저씨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바로 헤엄을 치고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따단 따단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아저씨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내 곁에서 멀리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도 예쁜 인형도 또 다른 어떤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제일 최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잘 따르고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되길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반짝반짝 기도하는 예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예쁜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이랑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크래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좀 작은 사이즈로 미니 성경책을 만들어 볼 텐데 먼저 아무 종이가 필요해요. 색깔은 상관없고 하얀 종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 종이, 그리고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펴서 다시 한번 반으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펴보면, 자, 이렇게 여덟 조각이 나있죠? 다시 이거를 접어서 접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을 자를게요.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 선만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펴서 다시 길이로 길게 접어볼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꽃 모양으로 짜잔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안 잘린 부분을 잡고 잘린 부분을 양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로 잘 접으면 이렇게 책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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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만 책이 됐죠? 자, 이번에는 말씀 종이를 꺼내서 여기를 다 네모들을 다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잘랐으면 이제 함께 살펴볼게요. 이거는 성경책,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선생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일 먼저 써있는 성경 말씀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외웠던 말씀, 시편 말씀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아, 나는 이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엄마랑 말씀을 써서 붙여도 돼요. 그래서 하나씩 붙여볼게요. 제 첫 장에 성경 말씀, 성경책, 페이지를 붙이고,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선생님은 창세기 말씀에 붙일게요. 근데 이 다음 장은 다음 주를 위해서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잘 두었다가 다음 주 크래프트 때 또 이거를 사용할 테니까 잘 놔뒀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Cause he loves me.